항공대 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BS 관제탑 진행의 전예진입니다. 교내외의 소식을 들려드리는 ABS 관제탑. 이번 학기는 카디뉴스를 통해 찾아뵙게 됐습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은 교내 모의주식 투자대회 개최, 2021학년도 1학기 영어학력평가 실시,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생 선발입니다. 그럼 ABS 관제탑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본교 항공경영대학장배 모의주식 투자대회를 개최합니다. 최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주식 투자에 대한 열기가 뜨겁습니다. 저금리 시대에 현 정부 부동산 정책 과도기가 겹치며 개인의 수익 추구 성향이 높아진 가운데 코로나19 위기로 변동성이 높아진 주식시장에 투자자들이 몰리는 것인데요. 기업의 재무제표, PBR과 PER, 감가상각비와 당기순이익 등 기초적이지만 낯선 이론들을 외면하고 높은 수익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자산시장에 뛰어든 2030세대 초보 투자자, 이른바 주린이들의 고민은 날로 깊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한편 본교에서는 매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의 투자 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8주간의 대회 기간 동안 높은 수익률을 만들어내라는 간단한 규칙으로 최종 순위를 매겨 장학금까지 지급하며 매해 많은 학생들의 인기를 끌고 있는 행사이기도 합니다. 나는 투자에 자신이 있다, 혹은 이번 기회에 배워보고 싶다 하는 학우분들이라면 한번 참가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 행사 공지 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2021학년도 1학기 영어학력평가를 실시합니다. 2학년 이상의 재학생이라면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우리 학교는 매년 학과를 불문하고 1학년의 영어 커뮤니케이션 수업을 통해 영어학력평가, 즉 모의토익을 일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학우분들께서는 1학년만을 대상으로 한다 생각하실 텐데요. 본교 재학생이라면 누구든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졸업인증 영어 성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시험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교내 종합정보 시스템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물론 영어 커뮤니케이션 수강생이라면 자동적으로 신청되니 해당되는 학우분들께서는 따로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 학사 공지 탭이나 교무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2021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신규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과 중소기업 일자리 불균형 등의 해소를 위해 희망사다리라는 이름으로 장학사업을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본교 기준 3학년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자 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 등의 기본 요건을 충족하며 중소, 중견기업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이 이루어지는데요. 선발된 학생들에게는 수혜학기 등록금과 취창업지원금이 제공됩니다. 신청은 이번 주 금요일인 4월 2일까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미래로의 시간여행은 가능하나 과거로는 불가하다고 합니다. 전혀 새로운 시공간이나 엇갈린 평행세계가 존재하지 않는 한 이미 지난 일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인데요. 누구든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는
한없이 작아지고 얽매이기 마련입니다. 과거가 아닌 현재와 미래의 나를 찾는 인생이라는 모험에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ABS 관제탑 마치겠습니다.